완전히 배가 불러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폐기하는 것도 이게 무시 못하네요. 배터리가 이렇게 위험한 건데.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제 노트북 MSI 제품이죠. MSI GF75 틴 8RC 8세대 모델.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네요. 효율이 떨어진 건 아니고 갑자기 과충전 돼가지고 불렀어요, 배가. 볼트를 빼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워런티는 지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터리가 불렀어요, 불렀어요, 배가. 배가 엄청나게 불렀어요. 배터리도 셀프로 교체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팬 소음이 심해서 팬 청소를 할 겸 SSD 쪽에 서멀 패드, CPU, GPU 쪽에 서멀 그리스도 한번 발라줄까 생각 중입니다. SSD 쪽에 서멀 패드, 서멀 그리스를 좀 발라줄 건데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작업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힘을 내요, 슈퍼파워.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한 배터리. 이렇게 보기에도 상당히 차이가 나죠. 100V기. 배터리를 분리를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을 빼야 되는데. 떼어내면 됩니다. 어우, 이 본드가 단단히 고정시켜놨네. 이건 재활용 써야 되겠어요. 이렇게 본드 그대로 쓰고. 어우, 이거 배부른 거 보세요. 배부른 거. 야, 땡땡하네. 일단 나머지는 손상 안 되게 손댈 필요 없고 그대로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오늘은 배터리만 집어넣는 거니까 배터리를 기본적으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아까 쓰다 남은 거 양면 테이프. 이게 빡셉니다. 테이프가 상당히. 이런 기존 배선들은 이상 없게끔 그렇게 하시고, 일단 먼저 요 사이드 부분 쪽에 힘을 내요, 슈퍼파워. 힘을 내요, 슈퍼파워.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전원이 들어오는지 일단 테스트 한번 해봐야죠. 뚜껑을 닫지 말고 살짝 얹어만 놓고. 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전원 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지. 밴도 조용하고. 마무리 됐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한 5만원 미만, 5만원 미만이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완전히 배가 불러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 폐기하는 것도 이게 무시 못하네요. 배터리가 이렇게 위험한 건데.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